멜라노테니아 속의 무지개 물고기. 오늘은 전부 어딜 가나 만날 수 있는 무지개 물고기의 대표격인 고세마니를 만나봅니다. 해외에서는 수컷의 몸 패턴 때문에 하프 오렌지 레인보우 피시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는 학명을 통상명으로 사용해 고세마니 레인보우 피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고세마니만큼 유명한 레인보우 피시 종은 레온드워프, 웨스턴 레드 등이 있는데 추후 개별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세마니아 수컷은 다른 레인보우들과 마찬가지로 성장할수록 스푼헤드 형식의 체형을 가집니다. 목 부분이 움푹 들어가 체구가 더욱 높아 보이게 됩니다. 암컷은 유어나 성어기의 체형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컷이 암컷을 유혹할 때는 머리에서 등까지 이어지는 부분에 금빛의 띠가 나타나는데 이 모습이 상당히 멋집니다. 또한 대체로 해가 뜨는 시간에 산란 행위를 하는데 이때는 고세마니의 앞쪽 부분이 진한 청색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정말 무지개고기스러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성장 속도가 빠른 편은 아니라서 최초 구매하는 크기에서 수족관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사진처럼 보이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리기도 합니다. 주 서식지는 인도네시아로 일부 섬들에 퍼져 있고 지역별로 발색의 차이가 미비하게 있습니다. 2022년 기준 고세마니 레인보우 피시는 10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야생 개체가 아닌 인공 번식 개체입니다. 수초가 무성한 수조에서 자연 번식이 상당히 잘 되는 편입니다. 초기 사료는 삶은 계란 노른자가 좋으며 3일 정도 급여 후 브라인으로 옮겨가면 탈락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조의 중상층에 주로 무리지어 머물며 헤엄칩니다. 때문에 6마리 이상 사육해야 이 종의 습성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본래의 서식지는 물속과 물밖 모두 수풀이 우거진 지역입니다. 맑고 투명한 물에 서식합니다. 수류를 상당히 좋아하기 때문에 수조 내에 적절한 수류를 만들어주면 뭉쳐서 수류를 타고 노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서식지 중 일부 호수 지역은 알칼리성을 띠고 또 다른 일부는 산성의 수질인 것을 볼 때 수질의 적응폭이 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이거, 로터스 등의 수초와 어울림이 상당히 좋고 멋스럽습니다. 수조 내에서 수명은 5년 내외입니다. 고세마니의 최대 크기는 10cm 내외로 레인보우 피시 중에는 중간 정도의 크기입니다. 움직임 등을 고려해도 최소 두자 중폭에서 광폭 정도의 수조가 알맞습니다. 겁을 먹거나 점프를 잘하는 종은 아니지만 너무 작은 수조에서는 점프할 수 있습니다. 수온에 적응폭이 좁습니다. 주로 26에서 30도 내외의 온도에서 사육합니다. 수온이 내려갈수록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pH는 약산성 6.0에서 약알칼리성 8.0 등의 대부분 환경에 잘 적응합니다. 잡식성 어종으로 먹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건조 사료를 주식으로 하되 가끔씩 냉동 장구벌레 등을 주면 더욱 건강하게 사육 가능합니다. 은근히 핏니퍼, 그러니까 다른 물고기들의 지느러미를 뜯는 습성이 있습니다. 특히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작은 수조에 과밀 사육 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고 적절한 개체수가 유지되지 않을 때에도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새우 등의 갑각류는 주식 수준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숨을 공간이 많은 환경이 아니라면 합사하지 않습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고세마니 레인보우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